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쏴비입니다. 자, 이번에 이 해변 캐릭터 과거를 해금했고요. 지금 침대가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가자. 두 번째 플레이입니다. 두 번째 플레이. 아직 해금한 거 없고 시작하자마자 일단 데려갔다 잡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템 해금할 수 있었죠?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방금 얘 그 도와줬어요. 다음 좀 살 수 있는 거 뭐 있나 보자. 자, 아 이렇게 하면 안되네. 로켓 투신식 좋아요. RPG 나쁘지 않습니다. 병사용 쓰레기. 감마선 나쁘지 않아. 하트 보틀 그냥 있으면 좋아. 톰슨 서머머신인 건 나쁘지 않아. 이거 사고 RPG 그래도 일단 다 사놔야 다음 아이템이 해금되기 때문에 다 사죠 뭐 그냥. 좋아요. 가자. 뿅. 두 번째 플레이. 자, 안녕하세요. 수아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럿 캐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그 저장 슬롯을 다른 걸로 다시 한번 켜갖고 다 초기화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화 엄청 느려. 그래서 지금 터보보드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터보보드는 좀 이따가 나중에 나오면 나중에 그 곰돌이를 잡고 난 후에 도와주고 난 후에 그때 나와요. 아싸, 시작부터 이거 오 좋아요. 이번에도 뭔가 공포탄 관련해서 좀 나올라나 타니? 와 쉣 총 심화? 저 너무 좋지 않아요. 큰일 날 뻔했어. 창전. 다 걸리죠 거기. 발끝이 보였어 자식아. 뿅뿅뿅 빠밤빠밤빠밤 나이스. 나와요. 장전. 짠짠짠짠짠짠짠짠. 오 예스. 자, 이번엔 아마 전에 해금했었던 아이템들이 이번에 좀 나오지 않을까? 확실히 그 전에는 나오는 아이템이 진짜 거의 없었었거든요. 나오는 아이템도 그냥 다 C등급, D등급 막 이런 것들이 나갔고 B등급 해가지고 메가캐는 하나 나오긴 했지만 그 외에는 딱히 뭐 그런 거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해병으로 해금했었어갖고 은하 용맹 훈장이라든지 뭐 알파탄, 오메가탄 이런 것들이 해금됐죠? 나이스! 상점 하이. 상점 최대 빨리 들어가봐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 구조주까지는 못 뚫죠? 구조주 하려면 해금해야 되죠 과거를. 그래서 해금하기 전에는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원 여자 하나 사고요. 에스급 아이템도 바로 나오나? 해금 같은 거 안 하고 에스급 아이템 바로 나오나? 아 좋아요. 자 일단 상자 지금 가도 되죠? 1.5층도 내려갔으면 내려갑시다. 1.5층. 자 저 깨트리지 마라. 깨트리면 진짜 애반다. 깨트렸냐? 안 깨트렸죠? 나이스. 자 여기는 재단방입니다. 재단방. 유리구운석 하이. 대신 한 대 맞으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지만 제 근처에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유리 구운석이 생겨요. 한 대 맞기 전에는 계속 있죠. 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한번 가봅시다. D등급 에바. 그러니까 항상 이렇다니까 뭔가. 자 1.5층 내려가는 방 있죠?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해놔. 아 좋아요. 방. 만약에 상자를 딱 봤는데 그게 좀 많이 뭐 C등급 D등급이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총이 정말 D등급 이하라 갖고 D등급 무기를 차라리 먹고 보스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너무 오래 걸려. 얘 그냥 가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D등급이네 에반데. 하하 아하. 일단 하나는 스페이스로 까자. 짜잔. 와우. 자 저주 아이템이야 이거. 하지만 나쁘지 않죠. 무기 보기 전에 보스를 잡자. 무기 보기 보스 잡아요. 마이프 실드는 공격력입니다. 이렇게 빠바바바박 데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잡아. 근데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은 적이기 때문에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밑에 쓰면 되지 않냐 이거? 앞으로 갔다가 제가 박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빼는 거가 좋았던 것 같아. 아 너무 위험하다 이거. 칼은 아직 소환하면 안 돼요. 지금 얘 없어지거든요 이거. 지금이야. 빠바바바박 도망가. 빠바박 두두두두두두두. 좋아요. 이렇게 피가 한 대도 안 맞고 보스를 잡으면은, 그리고 무기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스를 잡으면은 아이템을 총 오와우. 오니? 님들 S급 아이템입니다. 소드건이구요. 이거 있으면 보스 그냥 이렇게 바를 수 있어요. 됐. 그래도 바로 나오네. 그래도 이게 와 쉣. 무기 안 보길 잘했죠? 그리고 이거랑도 시너지가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건 무기죠? 깔 필요 없죠? 이거 깝시다. 짜라잔. 부셔먹어. 비료 없다. 이거 하나면 돼. 자 비밀방 있나요? 비밀방? 비밀방 없는 것 같아요. 비밀방 나와있어요. 비밀방 여기 있죠? 안녕하세요. 짜잔. 여기서 하나? 와 이거 다섯 개야. 좋아. 1.5층 각이죠 이거? 1.5층에서 열쇠 두 개 쓰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소드건은 보스 잡을 때 좋습니다. 보스 잡을 때 특히 구조주로 갈 때라든지 그때는 좋고, 그 외에는 없는 것보다는 낫긴 하겠죠? 근데 장전 타이밍이 딱 맞아야 돼. 나비스티 들고 여기서 가자. 그냥 총 데미지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총 데미지는 별로지만 이제 좀 필요할 때 좀 적들 좀 강한 탄을 쏜다 그럼 그때 이제 장전해가지고 탄을 반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라 해? 지금이 안 돼. 지금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그쵸? 얘는 그냥 기본 차원을 잡아요. 뿅. 탄을 금방 쓴다. 됐을 쓰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본 템 정도의 데미지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반사하는 용도 아니면은 데미지가 별로 안 좋아. 그냥 기본 총이야 기본 총.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이렇게 좀 빡센 애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쏘는 좀 뭐지? 이런 식으로. 잠수한다고 제가 처음 해줄 수 있어요. 장전 바꾸자마자 바로 장전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할 때도 이거 할 때도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느 던져요? 얼른? 좋아. 이런 식으로 밀어. 나이스. 나쁘지 않아요. S급 아이템이지만 그냥 총으로 쏠 때가 더 좋을 수도 있어. 이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다니기 좋죠. 비밀방 없는 것 같고요. 대반데 뜯을까 그냥? 여기서 세 개인데? 자, 아니 저주가 많지도 않은데. 짜잔! 무기다. 쓰레기 캐논. 쓰레기 캐논이랑 이 쓰레기랑 콜라보 효과죠? 그래도 이거 있으면 나중에 이제 불타는 것들 다 잡을 수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 다 반사시켜. 대신 폭발형이나 이런 거는 반사를 못 시킵니다. 폭발형 2.5층 가는 걸도 막아놨네. 열렸네. 나이스죠? 공짜. 어 잠깐만 열쇠 못 먹었어. 그쪽에 열쇠 있었었네? 아 이런 쉣.
야, 열쇠를 놓고 왔어요. 내 피 같은 열쇠. 아, 열쇠 안 갖고 가는구나. 어딨죠? 여깄다. 야, 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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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갈. 아, 내 피. 어무 스프레드 이런. 던져. 좋아요. 다 반사. 좀 강한 탄 쏜다 싶으면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냥. 보스? 보스 바로 잡자. 아, 무기 봤죠? 무기 봤으면 보스 잡아도 돼요. 얘네 쉬운 보스 연. 근데 약간 그 쿨 타임이 살짝 있다고 해야 되나? 너무 방심하다 큰일 납니다, 그쵸? 이런 거 할 땐 좋아. 준비하시고 쏘세요. 두두두두두. 도망가. 쏘세요. 두두두두. 크크. 데미지가 쓰고 이하죠. 좋아. 자, 2.5 정도 갈 수 있고 패시브 안 나오고 매그넘 나왔군요. 저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부 아이템이다. 부 아이템 이거 먹고요. 비밀방 찾자 보죠 한번. 비밀방도 찾아야 되고 좀 상점도 가봐야 되고 갈 데가 많습니다. 이거는 치즈캔은 나쁘진 않은데 데미지가 조금 약해요. 차라리 매그넘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이거는 패시브죠? 상점 무료로 갈 수 있는 거야. 좋아. 점수 되게 필요 없어. 이거 사. 열쇠 파는 거 있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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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투표용지 쿨 수치 높여줍니다.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열쇠 하나 사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쥐갈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세계편 팔고 핸드건. 구원소도 팔아. 구원소도 5원이야.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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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하냐. 이거 다 5원입니다. 5원, 5원짜리 한 대 맞으면 다 날아가는 거야 어차피. 자,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저 돌고 쥐갈 갈 수 있나? 바로? 이거는 데미지가 세요 이게. 이게 허세 효율이 좋지. 상점 네, 터지는 애죠. 자, 일단 상점 봤으니까 이제 그거 하나만 보면 된다. 상자 안녕하시오. 여기 그냥 잡으면 돼요. 좋아요. 칼 던지는 거 데미지 되게 좋았었죠 이거. 아, 괜찮네. 또 혹시 모르니까. 쿨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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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니? 자, 여기까지 그냥 잡고 이거 쏘고 바꿔. 크크. 상자 두 개 다 봤나요? 두 개 다 봤네.
자, 그러면 돈 좀 모았으니까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비밀방 못 봤지? 비밀방. 비밀방 봐야 해요? 이거 왜 안 가지냐? 무슨 일 있나? 저기? 어? 아, 여기 안 갔었나? 아닌데? 아, 놀래라, 씨. 깜짝 놀랐네. 왜 안 갈 것처럼 돼 있었지? 자, 내려가는 방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도 올라가는 길 막혔죠? 그럼 나머지 없는 쪽에서 이제 비밀방이 있던 얘기인데. 와, 비밀방이? 비밀방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요. 공포탄 세 발 있네요? 그럼 조금 넓은 방에서 하나 써보고요. 오, 예스. 안녕하세요. D등급 상자. 여기서 이럴수요가 나올 수도 있어. 설마? 헛! 팔아. 좋은 돈이다. 크크. 짜잔. 쓰레기큐는 그 도화선 붙어있는 거를 방지... 엽서 많으니까 팔아 그냥. 됐어. 이렇게 가면 돼. 좋아 좋아. 2.5층 내려가도 돼요. 소드건이 있기 때문에 2.5층? 밥이죠? 소드건 이번에 한 다섯 번째 드는 건데,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가 정도 드는 건데, 첫 번째 1, 2, 3, 4번째까지 들 때까지는 죽었어요. 적응이 안 돼갖고. 오 예스. 좋아. 이거 있으면 진짜 다 할 수 있지. 아니 그냥. 아, 지금 던지면 안 돼. 이거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좋아요. 얘는 그리고 이게 필요가 없죠 지금?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점 바로 보이네. 상점 관람했었는데. 자, 클로리스 반지 회피 능력 상승하고요. 쥐갈 이거 돈 깎아야 되는데 이거. 아하, 그렇군요. 내려갈 때 그럼 깎고 내려가자. 조금씩 깎으면 되겠지 뭐. 돈 1000원짜리를 훔쳐도 되나? 데미지 진짜 세 이거. 메고노미. 그럼 그냥 이렇게 돼요. 이런 애들 빼고. 아, 뭐하냐. 야, 2.5층 못 간다. 아이고. 괜찮아. 아, 2.5층 못 가네. 저 그냥 우는 거, 그냥. 총탄 캐릭인 줄 알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너무 늦게 뛰었어요? 근데 어쨌든 찾았죠 근데? 비밀방? 야, 근데 또 열쇠야? 너무 열쇠 나와도 안 돼요 지금. 열쇠가 너무나 나와도 안 돼요. 자, D등급. 이거는 그거죠? 이거는, 아, 야, 저 열쇠 진짜 많이 필요한데요?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개는 이제 뭐 패시브인지 액티브인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필요하고. 단? 좋아. 이거만 잘 써도 되겠다 그냥. 어디냐? 지금 쓰지 마요. 어차피 저거 그 탄 맞으면은 탄에 맞으면 없어져요 저거. 아니, 쉣. 아, 이거 적응 못했나? 오, 먹었어요. 나이스. 무기 안 맞죠? 무기 보고 그냥 패시브 이런 거 좀 먹자. 패시브. 막 은하 용맹 훈쟁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좋으니까. 자, 이거 반사 안 되니까. 좋아요.
자, 이벤트방 먹기비 지금은 필요가 없어. 이쪽이 상자방이죠? 안녕하시오. 이거는 이것만 또 잡고 이거 반사. 좋아요. 안녕하세요. 일단 B등급 상자가 많으니까 B등급 먹기로 하고요. 좋아. 여긴 무슨 방이지 이거? 아하. 나와봐. 방패 감사. 자, 두 개 깝시다. 까고 나 공포다. 그 하나 더 있는 건데? 이거 까고 악마의 머리 두 개 봤죠? 그 다음에 여기 비밀방 열자 그냥 온 김에. 자, 마녀예요 이거. 이제 얘한테서 이제 아이템 좋은 것들 살 수 있죠. 이제 기가 막힌 아이템 살 수 있습니다. 2.5층 내려가는 방이 여기 있었군요. 이런 여기서 한 끼 있는 거는 일단은 보스 잡자. 일단 보스 잡아. 안녕하세요. 보스 뭐죠? 주씨? 주씨는 이거 할 수 이거 반사 시킬 수 있냐 이거? 되네. 레이저는 반사 안 돼. 아, 레이저는 반사 안 돼 근데. 아, 근데 맞을 뻔했어요. 레이저 반사 안 돼요? 와, 이거 데미지 진짜 개쎄 이거. 좋아, 강철동전 해금 됐고요. 주시? 삼재창? 무기를 봤는데 또 무기가 나오네? 여기 먹자. 쇠스랑 데미지가 좋아졌던 것 같아 이거. 아닌가? 뭐지? 뭐였죠? 이거랑 시너지인데 적들이 타는 게 좀 강해지나? 자, 일단 비밀방 찾아보겠습니다. 비밀방 매그넘 다 찾고요. 비밀방? 여기 없고요. 여기 없고요. 여기 하나 있었고요. 열쇠 안 나왔죠? 열쇠 한 개 있다. 일단 쥐갈은 클로시 반지는 이제 회피하는 게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 사고 좋아요. 그리고 이거 깎아 70원. 자, 70원 깎고 이것도 그냥 뜯고 갑시다. 그냥 보이드 산소총 나쁘지만 않은 총이야. 아, 이거 까고 싶다. 내려갑시다. 고! 얘도 과거 회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 여기서 돈이 모자라지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짜잔, 바로 상점 갑시다. 안녕하세요. 자, 열쇠 두 개 있고요. 스팅어 유령탄환. 무기는 필요 없죠? 좋아, 이거면서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 그 세팅 한번 하고 갑시다. 3번은 이제 매그넘이 아니라 이거야. 이게 불 데미지가 진짜 세요. 이게 불 데미지가 진짜 엄청 세기 때문에 얘네들 그냥 다 알아 죽을 거란 말이야 그냥. 내려 주면서 잡고 온다. 좋아. 네. 개꿀.
좋아요. 지프를 안 사서 죽어버려 그냥. 그냥 잡아. 괜찮으니까 막 쏴봐. 괜찮으니까. 그렇지. 뻥. 좋아. 이쪽 있죠? 자, 그리고 저 녀석들을 일단 잡지 말아요. 저 녀석들. 이 녀석들. 그리고 제가 갖다 박으면 이제 데미지가 들어오긴 하지만 좀 안쪽에 있을 텐데. 아직 안 되네. 자, 일단 기다려. 반사. 쟤 잡아야 된다. 아이고. 야, 너 나대. 비켜봐, 비켜봐. 좋아. 얘 없어지는 거 다섯 번 보면 이제 총탄 캐릭터가 해금이 됩니다. 계속 기다려, 다 애들 다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해금 돼요. 없어져 제가. 그 전에는 이제 막 걸리적거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얘한테 맞으면 피가 달아요. 지금 초탄을 제외한 나머지한테 닿으면 피가 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가자. 여기 아니구나. 자, 돈 28원? 얼마지 이제 요새 하나가? 30원? 2원만 더 모으고 일단 요새 하나 사자. 이거는 너무 가까워서 힘들어 근데? 좋아. 30원 바로 갑시다. 하나 사. 좋아요. 이게 진짜 세다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 세 이거. 여기 쥐방이네. 아니 쥐 못 들어가죠? 자식아. 오니? 자식아. 그래. 그거지. 안녕하시오. 안아서 죽을걸요 그냥? 뿅? 아니? 좋아. 주방은 못 가니까 상점을, 상자를 봐야죠. 상자 하나도 못 봤나 아직까지? 상자 보자, 상자. 이러면 원래 자체적으로 방어해서 죽지 않냐 원래? 실제 저러면? 데미지 안 받는 게 어딨어. 게다가 또 이거는 또 장전이 없어서 좋아. 장전 아쪼아연. 얘들은 불에 타냐 아니면 죽냐? 아니 씨 이게 뭐한 거야. 잠을 누르네. 자, 빌방 있나요? 빌방? 빌방? 일단 비등급 상자 하나 받고 좀 가, 좀 둘러봐야 돼 일단. 오씨. 바로 죽자. 아즈와연? 야, 빨리 없어져봐. 뾰로롱. 오예. 오, 저 재단 있어요?
저주 없애주는 건데 굳이 지금 저주 굳이 없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그래서 뭐 됐 짱이야 진짜. 이거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 너무 방심하지 맙시다. 그래도 검사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좋아. 비밀방도 봐야 되죠? 비밀방, 상자방 두 개 남았어요. 좋아. 여기 뭐죠? 빌망 없고 그냥 탄 없어지는 거니까. 자, 보스방 이제 뭐 좀. 와, 맵 진짜 크다. 이번에 빌망 없었고요. 상자 두 개 30원. 자, 하나 사 그냥. 더 이상 이제 뭐 없죠? 무기도 보고 가는 게 좋죠? 좋아. 역시 딱 해금하니까 딱 나와주네. 이건 무기. 그 사이에 본 거 없고. 좋아요. 이러면 이제 이거 장전속도 빨라져요. 어?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그럼? 그러네? 나한테 불리한데? 당장 덮어야겠다. 자, 일단 보스 잡고 옵시다. 아니야? 비싸니까. 115밖에 없어, 그리고. 자, 이 녀석. 좋지 않은 녀석이죠. 맞네. 아 진짜 빨라서 좋을 게 없네. 아 지금 쓰면 안 돼. 탄이 안 죽어 쟤. 왜 안 죽냐? 어쨌든 한 대 말았었네요. 자, 이제는 상점 바로 가는 것도 좋고 훔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대로 갑시다. 그냥 마법볼필이는 훔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저주가 쌓이지만 뭐 그만한 가치는 있죠.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됐냐? 죽지 않을까? 안 죽나? 좋아요. 오 예. 됐다. 상점에서 훔칠 거 그냥 바로 훔쳐. 그냥 유령탄환. 탄이 많이 없네 이제. 스팅어? 아니야. 이번엔 그냥 갑시다. 굳이 그럴 것도 없고. 비밀방? 비밀방 여기 밑에 있을 수가 있나? 위쪽이나? 없구요. 상점? 없구요. 내려가는 길 없었던 것 같은데? 없구요. 여기도 없었죠? 다 없었던 것 같아. 없어요. 여기 밑에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보자. 없구. 여기도 위쪽 없었죠? 없는 거 맞냐 이거? 없죠? 내려갑시다. 아니면 여기 옆에? 마지막으로 써보자 여기. 없죠? 내려갑시다.
이제 4층인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네. 생각보다. 자, 소드건 거의 이제 다 썼어. 탄이 없어 이제. 라이프 쉴드. 일단 그래도 이걸로 가야지 뭐. 아니 뭐하냐 뭐하냐 뭐하냐. 야, 얘는 왜 불 안 타? 어딨죠? 저기까지 갔으니? 아, 좋아연? 소드건 다 써간다. 소드건 다 써가요, 어떡해연? 데미지가 나쁘지 않은데? 대신 사정을 짧지, 사정거리가. 와, 아주 쌩 쇼를. 아, 뭐하냐? 야, 뭐하냐? 아, 장전이 안 된다, 이제. 피 없어갖고. 탄이 많이 없어갖고, 장전이 안 돼, 이제. 아, 그렇군요. 괜찮아. 그냥 알아서 터뜨려 주시고. 으, 너무 느려. 아니 이런 개가. 좋아. 아씨. 좋아요. 악마의 머리 차디샷? 차디샷 지금 장전속도 빨라서 괜찮지 않을까? 데미지는 나쁘지 않은데 뭔가 조금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더라. 이거는 넉백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 아닌데 데미지가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 얘도 부딪히면 피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 역시 하이. 50원 하이? 아니 10원이구나. 어디서 하는 무슨 소리인고? 어디냐 얘? 아, 왜 너무 넓어 이번에. 여기냐? 그보다 얘보다는 다른 애를 잡아야 돼. 다른 애. 아, 이게 어디 있어? 와, 진짜. 이 새끼, 이 새끼. 어디십니까 또? 왜 그렇게 넓어가지고 진짜. 안녕하세요. 뿅. 어이, 아 맞다 맞다. 쟤 휘지. 아. 자, 별다른 거 없고요. 여기 빌만 있을 것 같죠? 여기서 하나 사. 너 이거 먹고 가자. 잠깐만. 상점에 별다른 게 없었다고요? 이제 훔치기 할 게 없나? 피 한 칸이랑 나눠둡시다 일단. 진짜 은근 재밌어. 보스? 보스? 무기는 보고 가자. 그래도 무기는 보고 가야지. 뭐 데미지 나쁘지 않아 이거. 넉백 장난 아니죠? 아, 이런 개같은.
주머니와 게다가 뻥 뻥뻥뻥 좋아. 오씨 뭐야. 안녕하시오. 좋지 않았나? 더 있어? 씹은 것 빌먹었고 또 씹은 것 빌방 없는 것 같아요. 또? 왜 맨날 없냐 빌방은. 이거 찾아보면 왜 맨날 없는 것인가 그 이유가 궁금하다. 막 이런 데 있나?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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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다 돌았으니까 일단 부스 잡고 오지 말고 무기 봐야죠. 무기? 무기 본 거 있었나? 없었어요. 둘 다 까자 그냥. 짜잔. 재단전 총탄. 간편 재단전 총탄. 한 마리짜리 쓸 때 되게 좋아져요. 나쁘지 않은 아이템인데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장전 없이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 일단 이거 자. 벽치광이. 어렸다는 자식이죠? 짠짠. 네. 와, 저 또 하나 많았네, 또? 왜 자꾸 하나씩 많냐? 이상한데? 아니? 자꾸 맞아. 이상해. 자, 드래곤 파이어 또 나왔어요. 전 폭탄 모자란 거 하나 먹고. 그냥. 아, 빌마 여기 하나 봤었구나. 얘는 이제 굳이 그런 거 없으니까. 야, 하트 하나 훔치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됐다? 내려갑시다 그냥. 빨리 과거 해금하고 할 거 하고 그런 쪽에서 좋을 것 같아 그냥. 자 나이프 실드. 다른 무기 좋은 거 많이 있죠? 지금? 생각보다 꽤 많이 있네 좋은 무기. 이거 왜 안 쓰지야? 갑자기 얘 느리니까 적응이 안 됐네. 도망가. 벌써 비었다고요? 진짜 멀리도 쏘네 쟤. 좋아요. 저기도 또 샘이 있네 또. 저주 왜 이렇게 없애려고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굳이 저주 4개 쌓여있네. 4개 굳이 필요가 없죠? 굳이? 좋아요. 다 드래곤 파이어 얼레디. 오 예. 장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차지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요새 하나 감사. 데미지가 피가 생각보다 잘 안 다네. 자 로켓 출시도 좋아요. 자 68은 잊어버리고 비밀방 있나요? 비밀방? 비밀방 나와주세요. 비밀방 없구요. 이거 하나 훔쳐. 이거 하나 훔칩시다. 이거 제가 데미지를 받으면은 45의 데미지를 주는 거고
아하. 5층 이거 올려보낼 수 있어요. 풍선 얻어갖고 올려보내면 되죠? 하사 됐다. 이제 저주가 오지 오? 저주 오. 자, 차지샷. 이거 한대 갖고 안 죽는다고? 데미지가 살짝 모자란데요? 로켓 추측이 그래도 데미지 증가 살짝 있고 그러는데. 아니 왜 개같아. 아이 뭐하냐. 하필 여기 또 제가 나타나 또. 아이씨 귀찮겠어. 아 진짜 툭툭툭이 맞아버리네. 사실 이거 쓸걸. 그쵸? 생각을 못했어. 와 탄속 엄청 빠른 것 봐. 님 왜 숨어 계심? 진짜? 너무한 거 아님? 제가 풍선 갖고 있다, 풍선. 자, 올려보네. 좋아. 그냥 불이 안 타죠? 뿅! 와, 막 빠르진 않아. 아, 너무 빠른 것도 별론데? 적당히 느린 것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아이고. 그러게 적당히 빠른 거 적당히 아 그 적당히 느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은행이면 그냥 갖다 버릴까 그냥. 독 이건 뭐였죠? 아 팔 올려보냈죠? 그럼 다음 이제 4층에서 나와요. 4층에서 이제 야 피통이 불안한데요. 괜히 깝쳤다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전원수 또 빨라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 나이스. 저거 맞네? 조심. 또 지금 깝치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또. 와우 쉣. 안녕하시오.
비밀방 장탄. 지금 뭔가 장탄 많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돈 없으면 그냥 이거 쓰자. 108원? 굳이 훔치기 할 것도 없고 하나 사고. 어? 훔치기? 아 이제 안 되죠 이제. 훔치기 한 번밖에 안 되죠. 걸렸어. 가자. 남은 보스방이죠 이제. 가자. 아 불도 수상 쉬는군요. 좋아요. 어우씨,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빨리 보스를 잡고 싶은데 보스를 쉽게 안 잡게 하려고 하네 얘들. 원래 이렇게 많았었나 맵이? 아 이런 개가. 어? 님?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이건 또? 이게 굳을 때도 있구나 얘가 이렇게. 야 지금 굳었어요 님들. 그냥 멍청하게 이렇게 죽는 거야 그냥 너 이렇게 그냥 하다가 죽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허무하게? 평소 때처럼 갖다 들이박아봐. 근데 안 죽는 것 같은데 이거? 오우씨! 그래서 죽었어 어쨌든. 오우씨 막히는 줄. 가자. 저런 경우도 있었군. 빨리 잡자 그냥. 나 쿨템 빠른다 그러보니까. 이게 말뚝이 되나 모르겠는데? 말뚝 되나? 아 간신히 되는 것 같아 간신히. 다음에 실험해보면 돼요. 장전속도 빨라지면은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폭발형이긴 하네 이거? 어 살짝 폭발이 있었군요. 조심. 일단은 말뚝은 되는 것 같아. 말뚝. 와. 말뚝 한번 해봅시다. 타이밍 노리는 것보다는 타이밍 잘못 노리다가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못 써야 되냐 이거? 이거? 안 되는군요. 나이프 던지고 나이프. 개편함. 이번에는 소드건 말고 어크릴레이션 아니면은 이거. 와우 쉣. 데미지 이거 꽤 좋아. 자 아무튼 이렇게 보스 잡았습니다. 오 예스. 별거 없죠? 자 피통 6칸 보다는 공포탄 하나 더 들고 가자. 아 안되네 들켰죠? 가자. 공포탄 4개인가 그럼?
과거를 해제하러 갑니다. 파일럿. 그지? 존나 받았지? 뿅. 오예. 뿅. 자, 그럼 이제 파일럿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파일럿은 그냥 파일럿이 아니라 기체에 타요. 기체. 어떤 비행기 안에서 이제 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녕하시오. 여기서 이제 막 자원을 캐고 모시기 하다가 이제 그 녀석이 옵니다. 그 녀석. 뭔가 멋있어 보이는 이 녀석. 연행합니다. 따오도록. 도키랑 제가 따위 없으니까. 전부 드라이버도 없으면서 그냥 가라고. 난 못해. 탈출하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제트, 이번엔 아니야. 좋아. 전망의 모든 무기를 전망으로 돌린다. 넌 죽는 것이다. 어? 이게 맞네? 작게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오 예스. 피하는 게 뭔가 좀 낯익냐? 너무 앞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오 예, 개꿀. 맞았어요? 죄송. 다 잡아봤어? 끝났어 이제? 꽝! 빵! 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좋아요. 이렇게 파일럿의 과거도 해제를 했습니다. 와. 조력자, 조력수도 좋은 녀석이죠. A급이었었죠, 저것도. 자, 어쨌든 지금 이 파일럿은 이제 첫 번째 플레이를 했죠. 첫 번째. 해금도 다 오랜만에 한 거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